요즘 강아지들은 이제 반려견이라 그래서 사람과 이제 가족처럼 지내고 일생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인데, 개로 키우면 안될 만한 분이 한분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SNS에 지금 3, 4분짜리 영상이 하나 공개돼서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야, 악마 저 정도, 야, 강아지는 저 정도면 존나치 않겠네. 자, 강아지가 밥그릇에서도 뭔가를 먹고 나더니 쓰러집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재밌어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밥그릇에다가 술을 먹인 겁니다. 소주를 부어서 물처럼 먹인 다음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찍어서 즐거워하고 있는 개 주인의 모습인데, 술은요, 개에게는 거의 독극물에 가까운 물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나 간 손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독한 물질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사람과 달리 해독 능력이, 알코올 해독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치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작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그 술에 소주를 먹였으면 물인 줄 알고 마셨다면 꽤 마셨을 텐데, 그렇죠. 우리를 치면 소주 한 병을 막 어린아이가 들이킨 것 같은 그런 한 거. 병이 아니죠. 한병 정도를 먹었으면 거의 10병, 몇십 병을 막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 개를 저렇게 예쁜 옷을 입히면서 개를 사랑했던, 강아지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취할 텐데 진짜 많이 먹네 이러면서 웃었단 말이죠. 그렇죠. 저 무신경함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번 일이 근데 처음이 아닐 겁니다. 그 최근에도요, 인터넷에 그 강아지에게 소주 두 병을 먹여서 학대한 영상 에 대해서 동물보호협회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고요. 올해 1월에는요, 한 여성이 강아지에다가 불 붙인 담배를 강제로 물리는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또 올려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쁘다고 데려다가 키우는 개에게 이런 학대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이개 주인들의 심리 상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모습이군요. 지금 네네. 담배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개 주인들 처벌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동물보호법상요, 동물에게 상해, 즉 상처가 남아야지만 실제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 영상처럼 담배를 물리거나 술을 먹였을 경우에는 이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요. 또뭐 어떤 물리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반면에요. 자, 이 상황과는 달리 일본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술을 마시려는 주인을 만류하는 강아지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속에 한 남자가 신세한탄을 하듯이 하면서 술잔을 들었더니 개가 먹지 말라는 듯이 술잔을 딱 잡아 팔을 잡아 끌죠. 술잔을 내려놓고 또 신세한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본 누리꾼들, 주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개가 진짜 주인 보고 술 먹지 말라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출된 화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봤던 영상과는 조금 많이 느낌이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렇네요. 자, 뭐 술인 줄 알고 만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팔이 올라가면 좀두 다리를 얻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훈련이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사람보다 어쨌건 개가 확실히 더 낫네요. 그 사람은 전혀 먹이지 말아야 할 개한테 술을 먹이고, 그런데 개는 오히려 사람이 술 마시는데 몸에 안 좋다고 오히려 말리고, 확실히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개와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람은 술을 먹으면 개가 될 수도 있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술자리 농담도 들려주셨습니다.